한 잔. 여기? 어, 여기. 막걸리? 막걸리 한 잔 여기. 막걸리. 여기 영칸 사람들의 성지잖아. 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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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런 것도 형 먹고 싶은 거 마세요. 난 상관없어. 자. 오늘 술 땡기실 것 같은 날인데요. 아, 네. 그렇죠. 예. 그래, 홍. 이모. 홍어 묵은지 있어요? 예, 그거랑요. 예, 감자전하고. 아, 그거 아, 좋아요, 매운 거 좋아요. 좋아요. 아, 어. 변했어. 아, 변했어. 네, 그러네. 아, 주제 담으셨구나. 오. 이게 아주 많이 삭힌 것도 아니야. 홍어 묵은지 맛있겠는데요. 아주 연하게 삭히셨네. 이거 먹었어요? 아, 맛있겠다. 맛있네. 돼지 껍데기. 아우, 짜증나. 우리 연극할 때 둘이 술 마시면서 안주를 3개 시키는 건 있을 수 없었던 일이야. 나 좀 부담스러웠어. 사실 이거는 거의 부르주아지. 근데 나가려고 내가. 나 기억나. 너도 들말 거야. 보통 석 달 연습하고 한 달 공연해. 그렇죠. 근데 한 번 어떤 공연에서는 10만 원 받았어. 어. 그러면 그거야. 10만 원 갖고 서로 그냥 그날 다 쓰는 거야. 좀 맛있는 거 먹다 보면 끝이야. 그런데 행복했어. 그런데 우리 행복했단 말이야. 네. 좀 그래. 그게 있네. 나도. 그때 어려울 때는 형은 어떻게 버텼어? 그때는 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하셨거든. 란제리 장사를 하셨는데 오로지 날 위해서 하신 건데 란제리. 어디서? 남대문에서 하셨어. 그러니까 한 칸짜리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대학교 때 복학했을 때 기억나는 게 그 새벽 3시면 나오시거든. 그럼 이제 3시 가 거기를. 그럼 엄마 이렇게 있으라고 근데 이제 내가 못 나오게 여성분들이 옷을 사러 내가 앉아있으면 시커먼 내가 앉아있으면 안 사니까 수그려 뒤지에 쓸 것처럼 밑에서 있었어. 아. 또 엄마 이제 나오지마 나오지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게 형이 되게 강한 거구나. 그지. 그러니까 그렇지. 어머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. 그래서 거의 알바도 안 했거든 나는. 그러니까. 나도 그래요. 그렇지. 너도 한번. 나도 어머니, 우리 어머니가 병원 하다가 그치 안 되니까. 나 어머니 얘기 못 들었다. 나도 진짜 설거지 하셨어. 식당 나가서 설거지 하는데 내가 연예인 돼가지고 차를 외제차를 사드렸어. 진짜?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조금 잘 되자마자 바로 사드렸는데 그 차를 멀리 대시고 식당을 나가시더라고 계속.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다가 TV를 보면서 내가 나오면 사람들이 저 사람 요즘 되게 웃겨요 막 그냥. 아들인데 말을 계속 안 하신다는 거야, 못 한다는 거야. 네, 네. 나한테 내가 욕 먹을까 봐. 아이고야.